넘어가요. 별거 아니야. 같이 영화관 가는 게 15위안 2,700원? 아니 이렇게 몸매 좋고 예쁜 여성분들이 밖에 나와서 같이 다녀준다는 게 뭐 몇만 원 돈도 아니고 천몇백 원? 중국 좋은 나라였을 수도? 이 정도 비주얼에 중국이 많이 어려운가? 경제가? 같이 게임 한 판 해주는데 900원이야? 새로운 취업 시장이라고. 미녀 노점. 궁지에 몰린 여성들은 피켓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국가가 무너질 때 발생하는 가장 원초적인 현상 중 하나인 묘하게 내 얼굴이 있으신데 이분? 묘하게 내가 보이네. 맞지? 아 뭔가 나랑 닮았네. 중국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이 안 돼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명문대를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공이죠. 그것이 같이 영화관 가기는 15위안입니다. 같이 쇼핑하기는 10위안입니다. 모임 장소에 같이 나가주기 또한 10위안입니다. 같이 게임하기는 5위안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취업시장입니다. 일명 미녀노점이라 칭합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 베이징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외신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장시성입니다. 이번에는 산시성입니다. 저장시의 모습입니다. 중국 산둥성입니다. 이번에는 허베이입니다. 그리고 중국 주보시의 어느 청소부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모두 중국발 스모그입니다. 안 그래도 안 좋은 대기에 겨울철이 되자 석탄과 같은 난방이 더해지면서 대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 한파에 에너지 정책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신도시라 불리는 슈완신구입니다. 시진핑이 극심한 공을 들인 신도시지만 지금은 유령도 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대규모 부실 공사에 따른 경제 한파가 주요 원인입니다. 아무도 신도시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슈완신구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유령 도시들이 퍼져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군사력 중 하나인 둥펑이라는 초음속 미사일 또한 이제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미군에 의해 아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얘네들은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기본적인 그냥 인구 그 기반이 있어. 얘네들 다 1억이 넘어. 일본도 1억 명 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기반이 있다 보니까 뭐 저출산이니 뭐니 경제 위기가 뭐 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가 있단 말이지.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 내가 봤을 때는 더 장기적으로 가면 가장 빠르게 망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결국 그러게 될 것 같아. 서울 쪽 이제 서울 경기도 쪽 수도권 여기 서울 쪽 그리고 이제 부산 쪽 이렇게 결국은 양극화돼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살고 다른 데는 이제 관광 도시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다 점점 더 몰려오겠지. 강원도 쪽에서도 이제 밑으로 갈지 서울 쪽으로 갈지 부산 쪽으로 갈지 서울 쪽으로 갈지 정하겠지. 예,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서울 쪽 이제 서울 외곽 쪽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더 넓혀가겠지. 부산도 조졌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래도 예, 아직까진 건재하니까. 우리나라가 큰일이야. 나는 솔로의 39살 모솔.
스킨십 경험도 없고 연애 경험도 없는 39살. 이런 그 모쏠 스토리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이렇게 그 본인이 이뤄놓은 커리어가 있는데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다만 올인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못하고 나이만 먹은 거지. 근데 뭔가 방송이니까 구라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근데 구라가 아니지. 왜냐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태솔로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귀었던 사람이 폭로해버리면은 거짓말 친 거니까 진짜 모태솔로일 거야. 이런 사람 있어. 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국에 소속되지 않았던 기간이 길었다. 어? 그러면 외국인이랑 그런 것도 아예 없었다.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한국 한정 모쏠이다. 새로운 개념인데. 한국이 표절을 하는 이유. 아, 고래밥도 표절이었어? 마이추. 파쿠리를 많이 했네. 이 제가 업계에도 파쿠리를 많이 했구만. 우리나라가 오리지널인 줄 알았네. 근데 일본에서 또 소송을 했네. 근데 이겼대. 하이추랑 마이추랑 외관상 일단 차이가 좀 있고 어감도 유사하지 않다며. 아, 이 새우깡도 파쿠리야? 아, 아, 파쿠리 졸라 했네, 진짜. 근데 이 업계에서는 조금 창피해야 될 문제가 맞아.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맘만 있으면 됐지 뭐. 근데 또 일본도 파쿠리를 많이 했어. 결국은 서로서로 다 파쿠리를 하는 거야. 그러네. 일본도 많이 했네. 많이 따라했네. 바이크까지. 근데 이때는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떨어질 때라서
찾아보면은 뭐 미국도 피할 수 없고 독일도 피할 수 없고 그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을 거야 사실은. 그건 그래 사실. 뭐 이렇게 다 따라하면서 발전하고 그런 거지 뭐. 지금 같은 시대에는 다 서로 베끼고 하는 거지 뭐. 아이유의 현애미는 버릇이 뭐 어쨌다고 이거를 이렇게 다 모아놓는 거야? 나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어쩌라고? 아이 진짜 씨 미친 인간들. 아 진짜 싫다. 넘어가. 아 근데 난 저런 자료가 또 코값 평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코트값의 평균. 안 돼, 안 돼. 손흥민 팬에게 사인해줄 때, 이 손가락, 이렇게 좀 약간 힘이 실리면서, 골절까지는 아닌데, 좀 이제 우리가 농구 같은 거 할 때도 남자들 다 공감하시죠? 손가락 한번 꺾이거나 뭔가 그래가지고, 잠깐 놀라는, 신경이 놀라는 그런 거.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강인의 민심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의사협회 비대위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경기 전에 공손가락으로 돌리는 짤 있던데 의사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근데 최근에 그 뉴스 있던데 그게 그 출산 쌍둥이 출산 예정 앞두고 저 파업하는 바람에 난리 났었다고. 나 그걸 봤거든 최근에. 여기 있잖아. 쌍둥이 출산 하루 앞두고 수술 취소. 우려하던 일이 이렇게 일어났잖아. 아니 이 산모까진 받았어야지. 어?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받기 하루 전날인 18일 입원 준비 중에 병원 측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수술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인력 부족해 수술은 가능한데 후처치가 미흡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도 해달라고 했는데 1시간 뒤에 긴급한 수술들이 있으니 다른 병원에 수술하라고 하더라. 제왕절개가 위험해요. 준비할 것도 많고. 일정 조율해가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곳 가라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왜 의사들의 이권관계 때문에 환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얘기야. 어? 의사를 악마화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 행태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과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뭐 어쩜 이렇게 권위적인 오피셜로 이런 얘기를 하지? 의사를 악마화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 행태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 나 이거 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뭐 정부가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 와, 이거 되게 협박처럼 들리는데? 의대 증원이 의료의 질을 하락을 유발한다며 당장 눈앞에 암 환자, 응급 환자들 수술 일자를 취소시켜버리는 그대들의 이중성. 그들의 이중성. 왜 죄 없고 관련 없는 암 환자들, 이제 막 세상에 빛을 봐야 하는 아기들, 이런 생명들이 목숨의 위협을 왜 직면해야 되냐? 악마 맞잖아. 너희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남의 생명을 이용하고 있는 거 맞잖아. 야, 진짜 서울대병원 의사들 진짜 민심 개떡락. 그리고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아. 성모병원도 그랬어요? 미쳤다 진짜. 아프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네. 국립암센터 의사 파업으로 수술 무기한 연기. 암 환자들도 이들 때문에 이렇게 된, 참. 수술 앞두고 퇴원한 환자들도 나오고 있고, 전이가 빠른 난소암을 치료받기 위해 입원했는데 무기한 연기로 병원에서 수술을 언제 할지 모르니 항암 치료 또 하자는 이야기를 들음. 빅5 병원 전공의 2,700명은 19일 사직서를 제출해 20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국립암센터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수술 연기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아씨, 말새끼들 진짜. 아, 이제 개새끼들이네 진짜. 아, 씨발, 욕 안 하려고 그래도, 야,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니. 씨발, 맞아 이거? 와, 여러 분야에서 파업이 있지만 이건 좀 괴를 달리한다고 봐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아휴, 넘어갑시다. 요즘 달라진 군대. 생활관 화장실에 물 새는데 즉각 조치 가능할까? 그래, 내가 시설대에 연락할게. 뭐야 이게? 가능할까요? 씨발 아빠냐? 이러는데 요차를 붙이면서 부조리 많이 사라졌잖아. 한잔해. 부조리 많이 사라지셨잖아. 그래도 한잔해.
손흥민, 이강인 편가르기로 명예훼손, 정몽규와 클린스만 추가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이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되게 생소한데? 여기 무슨 집단이야? 여기서, 이렇게까지? 뭐, 이게 고발이 되나?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락스를 끓이면 어떻게 되는데? 락스가 기화화돼서 뭐 이렇게 그 흡입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 락스를 끓였는데 온 거실이 락스 수증기로 뒤덮이고 환기시키고 9시간 동안 밖에 나가 있었는데 폐가 섬유화되나? 그 마시기만 해도?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좀 뿌리고 그 락스 냄새 좀 맡고 그런 거는 크게 문제 안 되죠? 그런 거 괜찮아요. 아니, 최근에 화장실 청소했거든. 아, 끓이면은 수증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치, 그 기화화 시켜가지고 그거 마시면은 그 입자가 그대로 폐에 전달돼가지고 폐가 섬유화 되겠지.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기이한 행동을 저희한테 문의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왜 이런 인공화합물을 기본적인 주의사항이라도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이 불쾌한가 보다. 유한락스 측에 이런 글을 썼는데 스스로 조성하신 극단적인 오남용 상황을 밤새 술 마시다가 깜빡해서 운전했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와, 이런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고객을 이렇게 응대한다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오남용을 감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깜빡 잊었다는 과실 요인은 고려하실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 글 쓰면서도 진짜 어이가 없었겠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라온 거야. 저 락스를 모르고 끓이다가 깜빡 잠들어가지고 지금 수증기 집에 뭐 락스 수증기 생기고 난리 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하니 병신 새끼야? 라고 하고 싶은데. 요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네. 졸라 길게 달아놨네. 와, 답변이 길긴 한데 진짜 밥맛이네요. 재수없어요. 누구의 탓도 아닌 폭염과 무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익명 게시판이 있구나. 그래서 좀 풀렸다면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미쳤다, 진짜. 아,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도로 빨갛게 물들이는 게 무슨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뭔 일이냐, 무슨 공사냐 하는데 요즘 이 도로 근황이 이렇다고 해요. 예, 동네에서, 요런 골목길들의 요런 그 일방 통행,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진입금지, 일방 통행.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것인지.
근데 나 너무 좋은데? 도로가 이렇게 빨갛게 물든 거 보니까 뭔가 색다른 걸?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이 참, 예? 이 회색 도시에 이 좀 원색 계열이 착 눈에 싹 들어오니까 운전자들도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저렇게 빨갛게 칠해진 아스팔트를 보니까 뭔가 미관이 플러스 1 된 듯?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 그리고 저기 어린이 전용 보호구역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원래 30km인데 20km로 바뀐대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아닌데 해당 관련 기사를 우리 카페 말고 네이버에서 볼게요 네 여기 지금 나와요 지금 시속 20km 차 밀어서 가야 되냐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에 운전자 발칵 예. 이 학교 주변에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죠 그리고 신호등도 많고 과속방지턱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요소이자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비 자체를 찍고 어린이 보호구역 예, 넘어서 가는 그런 코스로도 다니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참,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 제한속도 30에서 20으로 낮춘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50곳을 늘리기로 했다. 근데 난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과잉보호가 아닌가 싶어. 처벌을 좀 세게 가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과잉보호를 한다라는 거는, 야, 이거 진짜 통행량 많은 서울 같은 데서는 어떡하냐, 이거. 아침마다 차 여기 줄 서가지고 그 신호도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고 이런 데서는 답도 없을 거라고 차라리 학교 근처는 전부 차량 통행 금지시키라고 사고 날 확률이 0%가 되니까 예. 주말에는 좀 풀어주는 거 어떨까요? 저도 공감합니다. 왕복 8차선에 70 달려오다 갑자기 30으로 새벽에 차도 한 대도 없고 사람도 한 명 없는데 신호는 파란색에 도착하니 빨간색. 그러니까 아예 가속 페달을 안 밟고 그냥 놔둬야 돼. 그러니까 D단으로 가만히 놔둬야 되는 그 정도의 속도야. 20km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니 그 정도 맞지. 20km 넘어가면 이제 내비도 업데이트되면 21km, 22km만 돼도 빨간색으로 막 불 들어오고 띠링띠링 소리 날 텐데. D단으로 놓고 그냥 가속 페달 안 밟는 상태면 한 14km, 17km 정도 되지 않나요? 30도 너무 느리지. 8km 정도야?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바이크 네, 바이크 클러치 놓은 상태를 차랑 비유를 했네. 미안합니다. 차는 더 느리구나. 확인. 그럼 되게 나노 컨트롤 해야겠다. 그죠? 가속 페달 되게 애기 등 밟듯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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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저도 놀랬어요. 미국의 그 섹시 심볼, 예, 섹시 스타 한 방에 이 트랜스포머라는 작품, 이극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 자동차 정비소 일을 하시는 정비사 분이시고, 그 아버지한테 정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예, 차 본네트 열고, 이 뭔가, 딱그 노을빛에, 이 장면, 딱이 장면이죠. 예. 이 장면 때문에 그냥, 일약 스타로 거듭났죠. 샤이아 라보프랑 같이 이렇게, 그 트랜스포머 1, 안 보신 분들 없으실 텐데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나중에 좀 이상하게 막 산으로 가고 재미대가리도 없고 너무 뇌절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그 프랜차이즈가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를 좀 이상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1, 2, 3까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트랜스포머 1에서 이 나왔던 정말 그 섹시 심볼, 예. 이 메간 폭스, 요 배우 근황인데요. 아, 지금 그냥 이 되게 열화된 이 짤로만 봐도 너무 섹시해요. 그죠? 이거 움짤 있을까요? 메간 폭스 고화질 움짤 딱이 장면만 줘봐봐. 좀더 생동감 있게 보고 싶어. 이거 그냥 딱 사진 한 장이지만 이거 움짤로 보면은 예. 미치거든요, 이거. 메간 폭스 다음에 저기 할리퀸 역할했던 배우 누구죠? 마고 로비. 예. 근데 메간 폭스는 연기력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리고 이제 소모가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만 이제 소모된 건좀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마고 로비보다도 더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 메간 폭스. 예. 유명한 본닛 여는 메간 폭스. 야, 근데 너무 짧다, 짤이. 에이, 이 장면 길게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예, 굉장히 서구적인 미녀고, 몸매도 뭐. 장난이 아닌데. 예. 넘어가, 넘어가. 근데 이제 최근 근황인데. 최근 근황이에요, 최근 근황. 예. 이상해졌어요. 넘어갑시다. 신태용 감독 맞죠? 지금 인도네시아 그 감독 국대 감독 하고 계시는데 뭐 이번 선수 대표 이저 국대 이 이슈에 대해서 입을 여셨나 봐요. 국민이가 형으로서 강인이한테 좀 보답을 안 해주고 강인이 또한 자기가 최고 선배인 흥민이한테 내가 그때 생각이 좀 머리가 떨리다 보니까 생각이 짧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아무 문제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긴 한데, 중요한 거는 대표팀 내부에서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선수 한명한명 전화하면서, 꼭 국대가 아니어도 돼. 이 관련 업계에 자기랑 스쳐갔던 모든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씩 다 돌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참할 말, 한으로 넘어갔던
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이강인에게 참 할 말 한이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인터뷰했던 것들이 재조명되잖아. 선 많이 넘고 싸가지 없다고. 근데 이제 전화라도 한 통화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할 말 한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그래 강인아 사실 뭐 그때는 네가 저기 했고 어쨌고 저쨌고 하면서 이번 일 잘 이겨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풀리는 건 풀리는 건데 이제 국민들 시선이 문제인 거지. 국민들 시선이 문제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좀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냥 묵묵히 무대응으로 쭉 갈 거라면 실력으로 이제 뭔가 싸가지도 없고 뭔가 이 선수가 뭔가 대표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우려를 넘어서는 뭔가 그런 무대응으로 가려면 한 시즌에 그래도 적어도 한 10골 이상 때려 넣어야 돼. 아니면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어시를 줘야 돼. 그 정도의 그 실력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냥 뭔가 이렇게 넘어가긴 좀 힘들어. 난 그렇게 생각해. 실력으로 증명하고 그냥 사람들 쟤 싸가지 없잖아 근데 너무 잘하니까 입 다물게 될 그 정도로 뭔가 보여주려면 본인의 이제 건조가 있다면 이강인 스스로가 아직까지 오피셜로 밝힌 적은 없어. 본인의 성격이나 뭔가 본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SNS로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사과문 정도는 올렸지만 뭔가 그냥 정말 실력으로 입 다물게 해버리고 싶으면은 뭐 그 정도가 뭐 프랑스 리그에서 그 정도는 해야지 않나? 두 자릿수 이상의 그 어시. 예? 10골 이상. 그 정도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잠잠해지고,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약간 인터뷰에서 살살 흘리는 거지. 아, 뭐,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고, 앞으로 좀 실력으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런 파해법도 있다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파해법도 있지만 그렇게 못할 거면 솔직한 말로 빨리 눈물에 오열에 기자회견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 정도가 아니잖아.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알아? 그 정도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객이냐고. 결국 왜 객이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지가 그 정도면 하라 해도 솔직한 말로 좀 뭐 그래 스타크 플레이어들끼리야 뭐 선후배야 있지만 워낙에나 해외에서 오랜 생활도 있고 실력이 또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까 뭐 스타크 플레이어들은 그만큼 어떤 본인의 생각도 강할 것이고 뭐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의견 충돌이라는 게.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물론 정말 좋은 그 기회도 많이 만들어내고 했지만은 그런 것 같아. 그냥 말 그대로 한국 축구에 대한 그 기여도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 선수 없으면 우리나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돼버려. 손흥민의 그 위상 그 이상으로 뭔가 보여주고 증명했던 그런 게 있다라면은 이번 그 마찰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선도 일단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 솔직한 말로. 옆에 돌아보면 음바페가 있고 여기 돌아보면 뭐 네이마르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 실력적으로만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빨리 기자회견 열어서 그 정도 할 거 아니면 지금부터 그 정도 할 거 아니면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대표팀 최고참인데 손흥민 그쪽 라인이 보듬어 주는 것도 먼저 사과하고 뭔가 진정으로 뭔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런 모습이 진정성이 나와야 보듬어 주든지 말든지 하지. 뭐 완전히 애새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야 강인아 형이야 미안해. 아 그래 좀
뭐 여론도 안 좋고 한데 그냥 네 걱정돼 전화했다. 이것도 이상해. 그것도 이상해. 먼저 다가서서 그렇게 해야지. 아, 뭐 그렇습니다. 예. 아시안컵이나 또 한국팀 나이 순서. 김태환 89년생, 김영권 90년생, 김승규 90년생, 조현우 91년생, 이기재 91년생, 손흥민 92년생. 이강인 2001년생. 까마득하긴 하다. 9년 차이라는 게. 아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뭐 축구 나이로 함? 근데 나이도 더 많지. 커리어도 더 높지. 개길 요소가 없어 솔직히 이강인은. 따지고 보면 개길 요소 없어. 일도 없어.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손흥민이 K리그 뛴다 그래도 그러면 돼? 주장인데? 그럼 주장 완장이 왜 있어? 개길 요소가 1도 없어. 커리어, 실력, 기여도, 뭐 공헌도 이런 거 다 따져봐도 개길 요소가 1도 없다니까.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또 이 상황에서 답답하게 막 솔직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막 야 정몽교육하라고. 아 클린스만 잘렸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정몽교육해야지. 지금 대표팀 욕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러는데, 아니 뭐 현명한 증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막 자꾸 뭐 그런 사람도 있어. 뭐 정몽규하라고. 정몽규만 1.4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다 벌어진 일이 다 정몽규 때문이다. 근데 그건 아니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니지. 우리가 몰랐더라면은 상관없겠지만, 아 이미 알아버렸잖아. 이 정보를 모두가 알잖아. 이 정보가 이제 새어 나왔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몽규 욕하는 게 이상해져. 책임질 부분이 당연히 있고 그렇지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런 거지. 뭐 증오를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뭐 현명함이 있겠냐고. 그 차등순으로 뭐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하겠냐고. 사람도 감정의 동물인데. 정몽규 욕할 사람들은 욕하는 거고 대표팀 욕할 사람들은 욕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막 자꾸 차등순으로 먼저 이렇게 뭐 무슨 증오를 약간 그렇게 공략하듯이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버려진 갓난아이를 키우게 된 넘어가. 이구아나의 지능. 어우 너무 크다. 아이씨 너무 큰데 이구아나가. 오 시원하게 싸네. 세상 참 좋아졌다. 이구아나 똥을 좀 싸는 것도 보고 변기에서 잘 가르쳤네. 어우 덩치가 크니까 상당히 많이 싼다. 거의 소형견 이상인데 저 정도면? 중형견 정도 되겠다. 근데 저렇게 깔끔하게 싼다고? 이건 더럽게 볼 게 아니라 칭찬해줘야 되는 거야.
야, 진짜 깔끔하게 잘 가르쳤네. 이게 되는구나. 매번 이렇게 해결하면 얘는 진짜 미럼 야무지게 줘야지. 잘했다고 미럼 한 숟갈 주고 싶네. 네. 이뻐 죽겠다.